2018년 이재록 목사가 수감된 후 만민중앙교회는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결국 이재록의 셋째 딸이 이어받았고 쌍둥이 목사는 국내외 신도 2천여 명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국교회입니다. 지옥의 사자를 끌어올렸다면서 신도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는 이희진 목사. 가운데 형상 있는 거 봐보고요. 또 어둠과 빛이 같이 찍혔어요. 이번엔 갑자기 이재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계를 보며 누리고 살 때 누구 때문에? 당의자 때문에. 복음성과 가사도 이재록 찬양 일색입니다. 이재록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져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당하죠. 근데 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새해를 사는 데 가는 거야. 주일 예배가 있던 날 신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머리에 커다란 핀을 꽂고 있습니다. 남성 신도들 머리에도 핀이 꽂혀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탈출한 오미영 씨. 보물처럼 간직해온 머리핀들은 모두 쌍둥이 목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가 시키면 머리핀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문봉다리를 위에다 쓰고 해요. 근데 그걸 왜 시키냐?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쪽쪽이, 그 애기들 무는 쪽쪽이를 물고 찬양을 시키고. 그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신도들은 쌍둥이 목사가 연단 위에서 총을 쏘는 척하면 맞는 시늉까지 한다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는 신도들의 생활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TV 시청은 물론이고 이성 간의 교제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의 통제 속에서는 가족 간의 기본적인 역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같이 살았어가지고 남다르죠.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치료해서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저는 상복을 입었죠. 그렇게 해서 입고 남편은 그래도 교회에서 들었던 게 있었던지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와라. 거기에서 이제 이선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일은 네 날이야? 죽은 할머니가 그리 원하지? 어디 혼자 주일을 지켜야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너 혼자 지옥 가.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야, 독립투사들은 아빠가 죽어도 울지 말고 열심히 나를 지키라고 그러고 죽어가. 어디 감히 주일날 그것도 성탄 앞두고. 이건 뭐지? 내가 사람답게 이건 살 수가 없겠다. 아, 정말 이거는 내가 가족 간에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할머니인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거는 내가 아예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이제 탈출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재록이 없는 교회에서 쌍둥이 목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신도들의 삶을 통제하며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쌍둥이 목사. 이들은 이재록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내려오시니라. 어? 내려오셔서 당장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희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영안이 굉장히 밝히 열려서 그 영안을 영의 세계를 굉장히 밝히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이재록 목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봐요. 근데 이희선 목사, 이진 목사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목자의 눈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언니 이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이재록은 성령이라는 대언을 한 것도 그녀입니다. 대언자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분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지만 이재록 목사도 그 대언자가 말을 하면 이재록 목사도 순종을 했거든요. 환자 치료 안수로 유명해진 이재록 목사. 그의 주변엔 늘 쌍둥이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쌍둥이 목사로 인해 이재록의 능력을 더 믿게 됐다고 합니다. 저 당회장님 이름으로 명한 오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네 갈 길 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나 당회장님이 양떼예요. 나 목자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우리 목장님이 진짜 예술을 능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4단계 1%. 신도 개개인의 믿음의 양을 수치화해서 쪽지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 이희진이었습니다. 신도들이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천국행을 가르는 일종의 등급이었기 때문.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는 4단계인 영과 5단계인 온영의 반열에 올라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면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 믿음의 뭐 단계가 당신은 4단계야. 당신은 5단계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성적표가 발행이 되는 거죠. 신도들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성적표가 신도들을 세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 시소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겠죠.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이게 집단 세뇌의 무서움이죠. 그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버려서 이 집단에서의 그 왜곡된 믿음은 바뀌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도들은 화려한 공연과 이벤트를 보면서 더욱 교회에 빠져들었고 이재록은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예능위원장을 겸직하며 이들 행사를 진두지휘한 사람도 이희진 목사였습니다. 여신도들은 이재록은 성령이라 세뇌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희진이 이끌었던 예능팀 소속 신도들 가운데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이재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진솔 씨 역시 예능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얼굴도 예쁜 자매가 있다고 이희진이 당회장님한테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회장님한테 직접 너를 추천한 거니까 팀에 들어가서 잘하고 당회장님한테도 잘하라고 했었어요. 이희진 개인 만남 후로 며칠 뒤에 이재록 개인 번호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가 들어오는 팀은 내가 특별히 새 예루살렘 데려가는 팀이라면서 자기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이재록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진솔 씨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희진은 정말 모르고 이재록에게 피해자를 연결시켰을까? 저는 분명 알고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이재록은 이희진이 직접 녹음한 대언 말씀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매님은 그 저는 여자를 취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그 대언 말씀을 이재록이 틀어줬다고 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이희진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상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희진 목사하고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은 없어요? 상담을 두 번 정도 했었고요. 내가 예뻐서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여인이 되려고 한다. 이희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깨끗하다고. 최근 만국교회에서 나왔다는 오미영 씨. 그녀 역시 30년 넘게 이재록 목사의 열성 신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1999년 MBC에 난입했던 만민중앙교회 신도 중 한 사람이었다는 오 씨. 그렇게 쌍둥이 목사를 따라 만국교회로 간 오 씨. 열성 신도였던 그녀가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걷고 있다는 것. 만민, 만국 두 교회 창립기념일. 설, 추석, 명절. 이재록의 생일, 쌍둥이 목사의 생일. 심지어 이재록이 구속된 날 우박이 떨어졌다며 우박 사건 기념일까지 만들어 헌금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년에 두 번 있는 헌신 예배 헌금이 신도들에게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각 지부별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헌금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청년부 헌신 예배 하루에 모인 금액이 2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에 바닥을 너무 많이 놨어요. 이런 데서 대출이 나왔는데 그거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대출을
헌금을 내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기도 한번 끊긴 적이 있었고 도시가스를 한 겨울에 끊긴 적이 한두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스타를 켜가지고 이제 물을 데펴서 애 목욕을 한번 시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기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계속 목욕하냐고. 할머니인데 술자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시냐면 집에 가면 그래서 복사 끝나고 가면 남는 국수를 가지고 요만큼씩 다 올려가갖고 물에다가 적셔갖고 뜨거운 물에 부어갖고 먹고 사는 중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인데도 500만 원이나 헌금했다는 할머니.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이재록의 사진과 쌍둥이 목사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야, 이게 다? 예, 네, 네, 내가 주는데 이렇게 두 개 다 있어서. 야, 나 이런 건 못 봤네. 할머니는 쌍둥이 목사에게 상으로 받은 머리핀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 다 생계비 타는 것까지 다 뒤집고 말아. 그럼 할머니 뭐 먹고 사세요? 정부에서 쌀 주고 저게 뭐이가 나는 돈 하나도 안 쓰고 다 내려. 나는 조금 남기며 애수하고 안타깝지. 그런데 신도들이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돈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예물 문화라는 게 있어요. 생일이라든지 평일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받고 낫겠다고 해가지고 갈 때도 예물을 들고 가요. 그 예물은 뭐냐면 돈이에요. 현금이에요, 현금. 근데 그 금액이 작지 않아요. 쇼핑백에 가득 있어요, 매주. 쌍둥이 목사의 집무실에서 비서가 현금 봉투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모두 현금이기 때문에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 세금을 낼 일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예물을 바칠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죄를 지으면 쌍둥이 목사에게 회개 편지를 쓰고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회개 사유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쌍둥이 목사에게 회개 편지와 함께 돈을 바치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신도들.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창출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사업 아이템이에요. 종교적 사업 아이템 중 최고였어요.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발표한 지난해 재정 결산 보고서입니다. 지금 수익 금액만 봐도 지금 이미 100억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규모의 교회들은 상당히 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헌금 수입이 약 187억 원. 이 정도면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교산서를 토대로 만들었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집에 있는 가계부만도 못하잖아요. 최소한 가계부는 뭐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얼마다라는 보여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멍이 많은 결산 보고서라는 것. 대출까지 받아가며 헌금을 내지만 신도들은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 목사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 명의의 부동산으로 여의도의 45평 아파트 그리고 파주의 고급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사는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용산의 한 신축 아파트. 이들은 보증금 5억에 월세 1,600만 원의 펜트하우스에서 한강 조망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만국교회 신도였던 유정현 씨. 그녀는 쌍둥이 목사가 한 연예기획사의 투자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현 씨가 내민 한 장의 사진. 대중가요 듣는 것도 죄악시했던 쌍둥이 목사가 유명 뮤지컬 배우의 해외 콘서트장에 나타난 것. 수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중 일부도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직원이 기획사로 출근한 사실을 증언하는 신도도 있습니다. 내 얘기 빠지고
확인 결과 이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기획사로 출근하는 신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MBC PD 수첩에서 왔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제보 받은 게 있어서 확인 드리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 계세요? 일단 나중에 저희한테 공문 보내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서면을 통해 만국교회와는 무관하며 다른 투자자로부터 경영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투자 액수는 밝힐 수 없다며 최근 작성된 투자 계약서 두 개를 보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 데 최소 50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작년에 앨범 활동하기 전에 작년에 앨범 활동 한번 했었대요. 그때 썼던 게 40억인가 50억 썼다. 그 1년 동안 썼던. 취재를 이어가던 중 우리는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콘서트를 이 회사에서 주관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랑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그때 한번 뭐 콘서트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한번 미팅했었죠. 그 여자 대표님이세요? 이 대표예요. 엄청 잘 알고 있죠. 사무실도 그렇고 뭐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보면은 돈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아니요. 그런 파주에 그런 타운도 있고 뭐 용산역 근처에도 사무실이 있고 용산역 그 어디 아파트에도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쌍둥이 목사가 사는 아파트에 기획사 대표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쌍둥이 목사와 기획사 대표는 어떤 관계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쌍둥이 목사 중 언니인 이희진이 그녀를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 대언자 이희진이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원영이 우리 하나 잘하고 있다. 이재록 역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록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은 맞아요. 어디서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원영이. 그런데 이 젊은 대표가 한 미팅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족이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전에 듣기로는 그랬어요. 가족 사업이 좀 크게 잘 돼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려 한다. 딱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야 기도회가 있다는 금요일. 쌍둥이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몰려나와 제작진을 막아섭니다. 저희 MBC PD 수첩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 뭐 때문에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여러 질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질문을 드려야 될 구속인 뭐 이유가 있어요? 법 위반한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근거가 있냐고요. 법을 내세우며 쌍둥이 목사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신도들. 목사님, 저희 MBC PD 수첩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러 왔어요. 쌍둥이 목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쌍둥이 목사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록의 성폭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기획사 대표와 인척 관계인 것은 맞지만 교회 헌금이 기획사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 측근들이나 자신들은 뭐 부족함이 없이 살고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이게 전형적인 종교사기꾼. 앞서 보셨듯이 이단 사이비 종교는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갈취하며 가정까지 파괴하는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제2의 이재록, 정명석들이 양산되고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